안녕하세요, 패친 여러분.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홍석인입니다. 저희가 오늘 기존의 문화외교국에서 공공문화외교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확대 개편한 이유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한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 저희 공공문화외교국의 사무실은 여러분께 늘 열려 있으니 공공문화외교에 관심 있으시거나 공공문화외교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를 와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문화외교국이 출범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새로운 국의 탄생을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정부의 아주 중요한 목표인 공공외교 그리고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나 아주 이피션트하게 잘해서 공공문화외교국이 아주 훌륭한 국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끝으로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우리 공공문화외교국의 전신인 문화국이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공문화외교국! 화이팅! 신뢰받는 한국으로서의 이미지 높이는 공공외교가 이제는 공공문화외교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제 공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출범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유시하시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공공문화외교국의 새 단장과 출범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성공적으로 또 개최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공공문화외교부 출범 축하합니다. 저도 일원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문화외교국이 공공문화외교국으로 커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희가 오늘부터 공공문화외교국으로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공공문화외교국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외교센터도 같이 출범을 곧 할 테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